오늘의 주인공 프로듀서 케빈 올로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재즈 피아니스트 케빈올로지입니다. 라라 뮤직에선 프로듀서로도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K 스튜디오에서 음악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라라 뮤직, 그 다음에 K 스튜디오, 그거는 어떤 회사인가요? 라라 뮤직은 그냥 기획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K 스튜디오는 제가 그냥 음악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녹음실이에요. 직접 설립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 그런 저기 건 아니고요. 설립을 하기에는, 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음악을 하셔서 네. 케빈올로지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역사를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어우, 네. 유구한 역사를 또한 유구한 번 이렇게 역사. 한번 네, 읊어볼 건데요. 학부생 시절에 편곡법 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중간고사가 됐든 중간 테스트가 되었든, 무기명으로 악보를 이제 시벨리우스 같은 걸로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제 영어 이름 케빈인데 너의 그 편곡 색깔은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100명 중에 케빈 네 악보 하나만 있어도 나는 꼬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케빈 학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케빈올로지라는 별명을 편곡법 교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뜻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극찬 네, 이름이 아닌가요? 극찬? 한편으로는 극찬인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 대중음악 하면서 돈벌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뜻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가는 아, 생각을 네 너의 해봅니다. 고유의 색깔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뭐잘 네. 팔릴지 뭐 좋은 편곡인지 이런 건 모르겠다. 예, 돈벌 생각은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도. 그럼 유학을 버클리에서 하셨나요? 그 과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네. 유학을 가게 되셨는지. 중학교를 남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나 할렐루야 세상에. 네. 남중에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남중에. 예, 그것도 보이소프라노 합창단이었어요. 오. 예, 근데 특색이 있잖아요. 얘기만 딱 들어봐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행사에 정말 정말 많이 초대되었었는데 아테네 올림픽 출정식에 초대받았던 날이 지금도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오. 거기에서 TV에서만 보던 소위 스타급 운동선수들 보고 전 너무 놀랐거든요. 그게 진짜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음악적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본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 정확히는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펼칠까 했던 꿈을 고이고이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정말 별 생각 없이 KBS 창작동요 대회에 그냥 곡을 공모를 해봤는데 그게 본선까지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해, 그리고 또 다음 해, 3년 연속 방송사 창작동요제를 본선을 경험을 하면서 동요를 작곡하시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너 작곡 전공으로 대학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대학 진학을 권유를 하셨어요. 저도 솔깃했던 거죠. 그 말에 이제 그래서 클래식 작곡 입시를 하게 됩니다. 동요를 작곡하다가 클래식 저는. 예. 작곡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세계 아닌가요? 정말 완전 다른 세계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를 그냥 찾아 나가야 했는데 체계적인 걸 배우면서 이 대가 음악가들이 어떤 울림을 썼는지 결국 그게 화성악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티칭을 받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국내 대학의 클래식 작곡과 입시를 준비를 하고 예,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입시 선생님께서 제 입시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 선생님을 정말 동경 존경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차피 클래식 학부 졸업하시고 재즈 공부하시러 미국으로 가셨네? 그럼 나도 애초에 재즈로 학부를 다니자.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을 가서 이제 시험 보려고 2주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학교 연습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얘기 하려고 진짜 막 MSG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었거든요, 저는. 왜요? 예, 난생 처음 듣는 음악이 들려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예, 아, 이런 아이들이랑 난 경쟁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 아,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클리 재학생으로 계시던 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깊은 면담을 하고 시험 2주 전인데 내가 준비해 간 곡이 승산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2주 전에 새로 카피를 했어요. 그 곡이 이제 트리오 토익스의 이제 게더티 예, 다들 아시는 곡이죠.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그쵸. 예, 그게 그냥 지인의 싸이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걸려있는 곡이라서 아 그냥 이거 좋네 하고 되게 생각 없이 골랐던 곡이었어요. 그냥 뭔가 리듬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시 한국 실용음악 입시에서 진짜 엄청 많이 쓰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예, 정작 오디션장에 있던 교수님들은 처음 듣는 곡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 곡이 한국에서 다 유명하지 버클리 시험장에서까지 유명하진 않았던 거죠.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입학한 다음에도 이 노래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글로벌 프렌즈들은 그렇겠죠. 원곡에 약간 퍼포먼스 요소를 넣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딴따단따다단 한 다음에 연주를 갑자기 다 끊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 심사하는 교수님을 보면서 쉬 따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신박하다. 그땐 그게 되게 멋져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어디 모자란 애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예, 합리적으로 의심해 봅니다. 예, 아무튼 근데 오디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로 미국에서 이제 정식 음악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버클리에서의 근데 오디션 때부터 이미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넌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니? 라면서 진짜 서로가 인격체 대 인격체로서 정말 존중받고 음악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예. 그리고 학생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란 부분들을 배제하고 생각을 할순 없지만 그렇다고 돈이 음악의 전부로 치환될 수 없음을 20대 초반에 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그런 그런 것들이 정도의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였다는 거죠, 학교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악 자체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다운치가 이 친구들한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담임 교수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재즈 피아니스트 요코 미와 선생님. 네. 선생님을 만나서 재즈가 뭔지 어렴풋이 이게 아닐까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릭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블루스도 저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스카 피터슨, 뭐빌 에반스, 레드 갈랜드 등등 뭐 진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장들의 터치를 흉내를 내면은 네 삶을 연주하라고 되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던. 거장들의 터치를 따라하지 말고 너만의 것을 네. 계속 개발하도록 좀 유도하신 건가요? 헤드 하나를 치더라도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들려야 되는데 왜빌 에반스의 인생이 들리냐 약간 그런 결의 수업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거장들의 음악은 정말 좋은 음악이고 그만큼 거기에서 공부해야 될건 많고 참고 곧 레퍼런스 해야 될건 많기는 하지만요. 결국 하나의 독자적인 뮤지션으로서 살아나가면 결국은 세계관 싸움이고 하나 한명한명 인격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싸움이라고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는 생각인데 거장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선배 뮤지션인 거잖아요. 선배들의 음악 방식을 답습하는 방식만 계속된다면 음악 전체로서의 발전은 없지 않을까. 결국 폼을 깨트렸던 뮤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사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답습하는 뮤지션은 결국 곧 죽은 뮤지션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더더욱더 소위 세션맨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더 독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 그래요. 한국으로 이제 한 학기만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군복무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웬걸 진짜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진짜 돈 되는 일이면 다 했죠. 네, 그게 지금까지 와서 여태의 대학 졸업장이 없는 상황인데 진짜 진심으로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테두리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20대 초반에 피부로 겪었거든요. 그럼 그때 약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음악으로 돈 벌기 나 되겠는데? 그쵸.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손가락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방구석에서 하도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네. 프로듀서 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프로듀서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될수 있는 건가요? 저도 저를 프로듀서라고 소개하기는 하는데 좀더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안녕하세요 프로듀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반응이 비트 찍으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요. 제가 하는 업무 대부분이 뭐 음반을 기획하고 편곡에 참여하고 뭐 아웃소싱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뭐 오케스트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사실 진짜 정말 많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뮤지션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안을 건강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소통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선상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는 음악 산업,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 구조는 좀 네. 어떻게 느끼세요? 예, 협업 좋기는 한데 조금 더 대중성보다는 뮤지션십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뮤지션십이라는 건 뭔가요? 예, 굳이 같은 음악을 계속 찍어내지 않고 각자의 세계관을 좀 편하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음악 신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들 돈 때문인가요? 네, 예, 돈 버는 저기, 음악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머니코드 쓰면 조금 더 쉬워지잖아요. 일이. 조금 더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달라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플랫설틴 이런 거 써봤자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들고요. 결국은 다 관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느냐, 아웃소싱을 얼마나 잘 하느냐. 아웃소싱을 왜 잘해야 되죠? 결국은 이거 잘한 사람, 저거 잘한 사람 끌어모아서 하나의 음반을 나오기까지 뮤지션들 뿐만 아니라 음향 엔지니어도 필요하고요. 디지털 음반이든 실물 음반이든 이제 아트 디렉터도 필요하고요. 아트워크 작가도 필요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꿰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탄생시켜야 네네. 되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 역할을 아티스트 본인이 스스로 하려는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뮤지션들이 그런 자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혼자 자기 스스로 프로듀싱을 할 때와 케빈님처럼 네. 별도의 전문 프로듀서를 고용할 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뮤지션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진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광경을 볼 때가 정말 많아요. 레코딩 엔지니어, 뭐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그러니까 소위 음향 감독님들, 그리고 뭐 포스트 프로듀싱, 프리 프로듀싱 이런 과정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향적 색깔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전전긍긍하신다든가 모든 음악적 작업이 끝나고 아트워크 디자이너랑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대우탄금 하고 계신다든가 음원 발매 필수적으로 행정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퇴양난 빠진다든가. 예, 오늘 사자성어가 많이 터지네요. 좀 교양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주는 역할, 기름칠해주는 역할이네요. 예, 근데 제가 요즘 보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뮤지션들을 봤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저의 과거의 저의 모습이랑 완전히 판박이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흐르면 야 너도 프로듀서 할 수 있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만큼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해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저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프로듀서를 해줘라고 부탁을 하거나 내가 이거 프로듀싱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뻥 하고 생기는 거잖아요. 후자는 제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전자가 많긴 한데. 예. 그러면은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은 예. 어떤 점들을 보시고 한다 안 한다를 정하세요? 이 음악이 그러니까 어떤 데모가 됐든 뭐가 됐든 뮤지션의 음악을 본격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스키밍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 뮤지션의 음악인가. 예.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친해져요. 저는 그 뮤지션이랑. 이 사람 본연의 음악인가.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조금 날카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음악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음악을 하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예, 후자가 좋으면은 저랑은 결이 좀 안 맞더라고요. 프로듀서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시불이잖아요. 프로젝트별로.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와, 그러면은 정말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을 유지하는 게좀 중요하겠네요. 예, 끊임없이, 그러니까 유행에 뒤처지고 말고를 떠나서 진짜 쌓아야 할 소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온전하게 프로듀서로 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도 계속 쌓아야 하고, 예, 음악 사적으로도 꿰뚫고 있어야. 저도 그런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도 나름의 프로듀서니까 엔진을 달아서 함께 협업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저도 한번 많이 해보고 싶어서, 네. 개인적으로도 프로듀서라는 직업 직함이 되게 궁금해서 좀 많이 여쭤보게 되네요. 가독해 주세요.